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함께했던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훈입니다. 저는 경남 산청에서 1964년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가난한 농부셨습니다. 1991년 세계가 상당히 급하게 변하는 시기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국제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종군기자로 바그다드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제가 18년간 현대자동차 생활을 했는데 해외 정책 업무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해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55개국 세계 현장을 둘러볼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정말로 피부로 느꼈습니다. 이분들한테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이제 작년 우리 성장률이 1.4% 정도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되고요. 길게 봐서 제로 성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. 이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. 거기에 제가 현장 경제 경험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몸담았던 기간 중 현대자동차는 국내 중심의 기업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. 특히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선두권을 형성할 정도로 크게 발전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뉴욕과 워싱턴서 공영훈 사장님, 행정부의 고위직들, 장관, 상무장관, 키펄슨 의원들 만나면서 현대가 가야 될 지점을 찾아서 장단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돌파구를 찾아내는 아주 인상적인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현대차의 공영훈 사장, 이만한 분 없다.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. 최근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, 배터리,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통상 문제와 지정학적 변수가 우리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15년간의 언론사 생활과 18년간의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.